긴 곳이라 군대 가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 야 아이고 드디어 그를 보내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스크린과 앞방장을 당당히 지키던 배우 지창욱 씨가 이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입대를 명받았습니다. 뜨거웠던 입대 현장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바로 지난 14일 월요일이었죠. 훈련소 앞은 이른 시간부터 떠들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팬들이 지창욱 씨의 군입대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지창욱 씨 인사해요. 잘 다녀오세요.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배 언니 건강하게 잘 공공하시고요. 꼭 기다릴게요. 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지창욱 씨. 까만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어느새 어엿한 군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짧아진 머리가 조금은 쑥스러운 것 같죠. 아, 벌써부터 듬직하네요. 잘생겼다. 훈련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팬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던 지창욱 씨. 군사 훈련을 마친 뒤 육군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걱정은 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알아서 잘 네, 하고 건강하게 나올 테니까요. 네, 네. 제가 전역할 때까지 네, 끝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